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텀부지 2차 아이언맨으로 그 유명한, 제가 오늘 아우디 R8 갖고 왔는데 이게 차 가격이 거의 2억입니다 뻥입니다. 이거 R8 아니야? 좀 익숙하지 않아? 근데? 익숙해. R8이라 그래도 믿겠지? 솔직히 R8 디자인 잘 안 떠오르지, 어떤지? 아니, 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아, 오늘 갖고 온 거는 아우디 TT 3세대 모델인데 어차피 이 차는 지금 새 차로 못 사요. 중고로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중고로 가격이 3천만 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면은 진짜 좀 대충 차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그 아이언맨에서 보던 그 R8 아니야? 이럴 수가 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R8은 아니고 유유. 어, 유유 울어. 난 R8이 아니라 울어. 이런 TT인데 이 차주가 이것도 갖고 나온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근데 가격대가 진짜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 차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한 1억 가까이 가는 줄 알지 않을까요? 왜냐? 살 수 없는 차니까. 이 아우디 TT를 좀 구경 좀 해보고 이 차주가 이 차를 왜 샀는지, 그리고 카푸어신가? 아닌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서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알팔 차주입니다. 아, 알팔 차주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TT 차주입니다. 아, 뻥을 아주 잘 치시네. 처음부터, 초면부터. 네. 우리 이렇게 알팔이라고 뻥 이미 앞에 다 쳐놨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 30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은 얘도 아직도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뭐냐, 슈퍼카 이런 느낌으로 봐요? 어때요? 디자인이 조금 이 가격대에 비해서 스포츠성이 강하게 생겨가지고 볼 때 좀 이 원래 가격보다는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 이 가격보다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차를 이렇게 어른들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끌고 나오기보다는 초등학교 앞에 끌고 가면은 애들 사진기 들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잠깐 어머, R8이다! 아이언맨이다! 근데 거기서 좀 차주 많은 초6형이 나타나가지고 에이 뭐야, R8 아니잖아. 야, 애들 들어가. 야, 애들 들어가. 막 이렇게 해서 걸리지 않는 한 웬만하면 다 슈퍼카인 줄 알 것 같아.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차를 산 이유가 뭐야, TT를? 일단은 제가 3천만 원대 쿠페 차량을 보고 있었는데 디자인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라서 그 다른 차량보다 이 차량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배기 튜닝이랑 다운도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게 다 튜닝이 또 돼 있었어요? 네, 돼 있어가지고 제 돈 따로 안 들어가도 되니까.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차값만 3,530 들어갔어요. 3,530? 네. 아, 3,530이면 그냥 20으로 훅 냈겠네. 아, 60개요. 할부로. 60개요? 네. 앞에 뭐 보증금 선납금은요? 없습니다. 풀할부입니다. 풀할부? 네. 조회수 냄새가 슬슬 나는데요, 이거? 월 얼마씩 나가요? 이게 이전비까지 같이 할부를 써가지고 한 74,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74, 5만 원? 네, 차값만으로. 그리고 나이가 30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보험료는 동생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스포츠카로 분류가 돼가지고 1년에 한 23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월 한 20 정도 나가네요? 네. 기름값은요? 기름값은 제가 출퇴근 정도만 쓰고 하니까 한 30 정도? 30 정도? 네. 야, 저 차에 일단 120, 130은 쓰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버시는데요?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400에서 500 정도는 벌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조금 이제 장사가 안 되다가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 달부터 이제 매출이 여기까지. 네, 매출이 와, 기대가 되게 만드는구만. 이 차를 10년 전에 보고 처음 봐요, 정말. 근데 그 10년 전에 진짜 날렸던 차거든요. 이 차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2000cc 4기통이에요 마력대도 200마력대이기 때문에 막상 운전을 해보면은 아마 미친 듯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아직 운전을 해보진 않았지만 성능 자체가 엄청 빠른 차는 아닌데 차가 또 더럽게 가볍잖아요. 차 무게 거의 1400kg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거죠. 차는 빠르지 않지만 운전의 재미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차고요. 지금 솔직히 앞모습 디자인까지는요 아예 또 현재 나오는 차들한테 뒤지지 않아요. 저 디자인하는 인정합니다. 제가 저 알파라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래도 알파이 좀 더 이쁘지 않나? 몇 배인데 가격이? 거의 한 7배 아닌가요? 그죠? 7배. 그리고 이게 서스펜션 다운을 해놔서 이렇게 차가 낮아 보이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휠 튜닝 하신 거고 이쪽에? 네, 휠도... 이게 원래는 18인치가 들어간다면서요? 네, 지금 원래는 18인치인데 지금은 19인치 들어가 있어요, 제 차는. 아, 이거 파란색 캘리퍼도 따로 하신 거예요? 전차주분이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차를 산 거니까? 네네. 아, 근데 휴바를 좀 다운 시켜놓으니까 휠이 되게 커 보인다. 야, 근데 여기까지 보면 누가 봐도 R8인데? R8 차주분들 죄송합니다. 이걸로라도 계속 어그로를 좀 끌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차하기도 되게 편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차가 짧아가지고 주차하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이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이 요즘 이렇게 다 이제 골반 나오고 휀다가 튀어나오는 디자인이 대세이긴 한데 16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요거랑 그때 당시 A7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궁금한 게 코로나든 아니든 다 그래도 핸드폰은 사러 오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테크노마트다 보니까 이제 집단 상가라서 손님들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좀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그러네. 사람이 너무 많은 거기는 우글우글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월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저번 달에는 대략 한 300 좀 넘게는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차 사고 이제 이번 달에는 네. 300 아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차 산 지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 됐습니다. 근데 첫 대금이 4월 1일 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좀 내가 돈 좀 버는구나 싶어서 차를 질렀는데 갑자기 월급이 쭉 떨어지는 상황. 모든 카푸어 분들의 공감되는 상황. 네. 아 그래서 저한테 네, 앞으로는 카푸어가 될 것 같아요 얘기했던 게 그거구나. 네 맞습니다. 집 있으세요? 집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차에만 아까 보니까 월 한 140 정도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예요? 부모님이랑 제 핸드폰 요금 네, 내고. 내고 생활비 조금 나가고 이제 적금 들고. 적금을 넣는다고요? 은행에? 네. 달라. 돈 모아서 어떤 거 하시려고요? 돈 모아가지고 진짜 알파를 살려고 열심히 돌고. 아, 집이 아니고 알파를 살려고? 네. 합격! 네. 합격! 합격! 한 달에 적금을 얼마씩 해요? 보통 원래 100에서 150 정도를 적금을 들었었는데 네. 이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월급이 줄어드니까 네.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고 치고 네. 1년에 1000만 원, 10년에 1억, 20년 후에 뵙겠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저희 채널에 카푸어로 나왔지만 이제 그때는 50살로 나왔어요. 50살에 알파를 샀어요로 다시 여러분 제 채널 20년간 좀 봐주십시오. 교훈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돈을 모으니까 그래 아 좋아. 오늘 카푸어 컨텐츠는 버렸지만 이렇게 또 교훈이 되겠다 했는데 아 바로 알팔로 가신다고 하니 카푸어 인정입니다. 자 일단 자기 집 없으시고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어요 현재? 천 조금 넘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 모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천 조금 넘게 모았고? 네네. 그냥 예 여러분들 너무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아 웃음이 나오면 안 돼. 자 이제 뒷모습에서 이제 다시 옛것의 맛이 이제 좀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스타일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나고 원래 이렇게 두껍고 묵직한 리얼 램프 같은 게 이제 좀 요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요즘 좀 얇고 얄쌍하고 쫙 찢어진 눈매 같은 느낌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인기긴 했어도 지금은 좀 트렌드가 아니긴 해요. 야 그래도 2000cc 사기통인데 이 배기구가 지금 덜덜덜 살짝 떨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걸로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고소한 차 아니에요? 이 정도면 4000cc 팔기통이거든요. 둥둥둥둥 이런 느낌? 야 이거 누가 2000cc인 줄 알아. 근데 얘가 트렁크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동 아니죠? 네.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아우디에 이 열리는 이 트렁크 있잖아요. 뒷유리까지 열리는 요 트렁크만 진짜 칭찬을 해요. 제일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얘네가. 항상 저희는 트렁크 날 것을 보여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뒷자리보다 트렁크 훨씬 넓어요? 뒷좌석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차라리 뒷좌석에 앉기보단 트렁크에 앉아가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거 사람 탈 수 있어요? 사람 못 탑니다. 아니 근데 카푸어에게 추천은 하지만 정말 혼자 사는 사람에게 추천해야겠네요. 아 네 가족 들이랑은 절대 못 타요. 부모님 뭐라 그래요? 부모님은 이 차 안 탄다고. 와, 저 뒷좌석은 진짜로 911 이런 거보다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 역시 쿠페답게 문이 굉장히 길어요. 뭉쿵나기 좀 쉽죠? 맞아요. 그 옆차 내릴 때 좀 네. 옆차 조심해서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원래 16년도 나왔을 당시에도 신차 가격이 5천 얼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실내 내장재 같은 부분은 많이 좀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안에 액정이랑 이런 게 없고요. 근데 배기 소리가 사기통인데 근데 핸드폰 파실 때는 네. 터치 되는 핸드폰만 파시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정작 여기는 터치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럼 얘가 원래 썬루프가 있는 차량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네네. 쿠페여서 썬루프라 좀 있으면 좋을 법 했는데 그런 건 없고요. 저 컵홀더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어요. 이 팔걸이로 좀 싸우시겠네요? 이 정도면 CGV 팔걸인데? 너무 좁아가지고 수납 공간이 좀 굉장히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위에밖에 없고 여기 있다 수납 공간. 여기가 바로 그 사타구니 서랍장이라 그래가지고요. 요거 있는 차들 되게 편해요. 단점은 먼지도 많이 쌓이는데 여기 물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정도 요거 뒷좌석 앉아서 가본 적 있어요? 아니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시도도 안 해봤어요? 네, 앞으로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어차피 쉽게 끝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차로는 월 거의 지금 140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금도 해야 되고 네. 차를 수리하기 위한 조금.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부모님 뭐 내드리는 것도 다 돼 있고 모아놓은 돈이 아까 들어간 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 차 좀 앞으로도 저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유지하기가? 집이 장사가 또 잘 되면은 또 네.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 카푸분들 다 보면은 가장 특징점이야 순간 잘 벌었을 때 사거든요 차를. 알고 보면 그거는 계속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네. 제가 그래서 S클래스를 팔았잖아요. 파셨어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심해서요 이럴 땐 우울했다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 한 달 더 버텨보는 거야 아니야 파는 거야 그래 버텨보자 팔자 이게 이 짓을 이거 이 느낌 알아요? 이 마음가짐? 잘 보일 때는 그래도 네. 좋아 이 착하고 오늘 스테이크 한번 써는 거야 했다가 안 될 때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기름값 아껴야지 오늘은 삼김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내 인생 이게 너무 슬픈 거죠. 하지만 저도 카푸어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카푸어가 되어야 하고 네. 그래서 이 차가 만약에 지금같이 제가 보기에는 벌게 되면은 네.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네네. 혼자 타는 거 아니고 또 동생도 이 차 탄다면서요. 네 맞아요. 동생분 기름값은 되세요? 자기가 탈 때는 본인이 내고? 네. 어때 동생은 이 차 끌고 갔을 때 딱 간지가 산대요? 딱 건대를 갔었는데 네.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인기 폭발? 나름 좋았다고. 그럼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좀 지금 네. 빠듯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고 저녁은 집에서 먹다 보니까 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식비는 많이 네. 안 들어가고? 제가 술, 담배도 또 따로 안 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돈이 안 나가니까 그냥 딱 밥값 정도만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옷을 사거나 이런 건요? 제가 그쪽에도 돈을 잘 안 써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또 그럴 때 좀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럴 때는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네네. 그치. 뒷자리 앉아야 되는데 네. 뭐 한 번에 접는 게 없어요? 요거는 인내심 가져야 돼요? 네, 이걸로 넘겨야 되는데 앞으로. 성격 급한 사람 안 되겠네요? 못합니다. 찬다고? 네. 이러면은 앞좌석 사람 저렇게 타야 돼. 여기 다예요 지금. 들어와 보세요. 돼요? 근데 앞분이 못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면은 도관이 부셔지죠? 허리를 수그리고. 그러세요? 허리 수그리고 계셔야 돼요? 네. 거의 독방 수준인가요? 잠깐 계세요. 네. 진짜 요 내비게이션은 그릴 수 있겠어요. 직접 펜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때는 이게 혁명이었잖아요 그죠?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게 진짜 이 카메라에서도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이거 저 뒷좌석 저는 지금 거의 죄 지으셨어요? 죄송해요. 어느 정도 죄 지어야 그 정도에 살 수 있나요? 머리 세울 수 있어요? 머리 못 세울 것 같아요. 머리 못 세워요? 네. 스스로 이 차 샀으니까 그래도 네. 그럼 한번 경험해 봐야죠. 뒷좌석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타고 부산 한번 가야겠구나. 뒤에 누구 태우고 다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리고 이게 배기 튜닝을 해놓은 거라서 일반 모드에서도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하네요. 이 소리 내면서 초등학교 앞에 딱 가가지고요 인싸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학교라 그래? 인싸되는 거죠? 네. 지금 놀러가는 것 같아. 이라 2000cc 4기통이라서 진짜 너무 기대를 안 했거든요. 터보 차량도 아닌데 불구하고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되게 좀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5초 중반이거든요. 한번 밟아볼게요. 이거 배기음 내면서 달리는 맛이 있네. 이런 거 못 즐겨봤어요? 네. 이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터보가 아니고 자연흡기에다가 배기 튜닝까지 해놓으니까 그리고 4기통인데 차가 가벼워. 그러니까 차가 빨라서 무서운 느낌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네.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장점은 좀 뭐가 있어요? 장점은 일단은 차량 가격이 네. 막 엄청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닌 가격 되고 네네. 연비도 잘 나오고 뭐 CC도 낮아가지고 세금도 덜 나오고 네네. 초등학교 앞에 하면 짱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자체가 가벼워서 재미있어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걸 어디부터 어떻게까지 얘기해야 될지 단점이 더 많은 차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뭐 공간도 그렇고 네. 실내 내장재가 거의 다 우레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맞아요. 차라리 말도 안 되는 뒷자리 차라리 그냥 아예 2인승으로 만들어버리지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트렁크를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여기 뚫어버리고 그쵸? 그리고 제가 느낀 단점은 썬루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썬루프가 없으니까 더 답답해요. 3000 중반이었죠? 네네. 그런데 3000 중반을 풀알보 하신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형씨 출소가 언제세요? 저 이제 오늘 출소거든요. 네. 아직 좀 더 있으셔야 되나 봐요. 광복절도 있고 하니까 네. 그때 모범수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금방 고생하시고 네. 독방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 됐어요? 네. 어. 답은 잘 나오고요. 어, 다음 특사 때 한번 노려봅시다. 네. 네. 좀만 고생하고. 네. 네. 네, 사식 넣어줄 테니. 자, 여러분. 오늘 진짜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스포츠카. 아우디 TT. 자, 덕분에 한번 타보네요. 옛날에 꿈에서만 보던 그 차였거든요. 이거는 정말 부자들만 탄다고 생각했던 차였는데. 생각보다 재밌지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차다. 하지만 나 젊을 때 3천만 원대로 스포츠카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면 진짜 강추예요. 그리고 우리 또 카푸분들에게도 그죠? 3천만 원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 너무나 강추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하세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차랑 집 두 개 다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소까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네. 좀만 기다려주고 1년만 기다려주면은 빨리 나갈게요. 어. 그리고 이분은 얘기해줘. 난 순두부밖에 안 먹어. 올 때 순두부? 올 때 순두부. 올 때 순두부 꼭 챙겨야 돼. 이상 제폴이었습니다.